제2회 세계 반공연맹 세미나가 자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자유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각 정회원국으로부터 두 명의 청년 대표가 참석해서 공산주의자들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그들이 시도하는 새로운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폭넓게 토의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넘어온 이필은 해군 소령의 정착 가옥과 생활기금 전달식이 해군 본부에서 있었습니다. 이필은 소령은 전 북한교열의 대위로 65년에 월남에서 350회 반공 강연과 대북방송을 실시 국민들에게 높은 반공의식을 심어주고 지금도 조국의 따뜻한 품에 돌아오려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좋은 본부기가 되었습니다. 서울 3.1당에서 있었던 반공 강연회 실황입니다. 이날의 강연회는 빠른 시일 안에 조국의 통일을 이루게 해서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겠다는 다짐과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는 북한교열의 흉악성을 폭로한 전 북한교열의 자강도 선전부장 김남식과 전 1위 사군부대 김신조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